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뭐 3월 31일 경마지만은 4월 경마로 편입이 되는 거죠. 뭐 월초 경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31일 금요 경마, 월초 경마는 원래 잔잔한 배당으로 좀 많이 가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금요 경마 편성이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가 볼때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찍어 먹기하고 날라박스하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잡아놓은 달러박스나 아나짜리들이 금주에도 많이 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3월 31일 금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입니다. 제주 중간에 세 개입니다. 3, 4, 5. 제주 3, 4, 5. 부산은 1, 4, 6, 8. 자, 이렇게 네 개고요. 제주 메인 승부가 3경주와 5경주입니다. 3경주와 5경주. 부산은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SMS,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계좌 입금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뭐 하루 전에 자, 이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경마 당일보다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좀더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 좀좀 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1000m 핸디캡으로 열리는 레이팅 40점까지. 자, 5등급 마필 드립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인데 제주 메인 승부예요. 한방좀 노리는 마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확실한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막권을 압축하면 짭짤한 결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주 3경주에 일단 대가리는 1번 마 날려버려라는 대가리가 있죠. 데뷔 4전, 3전 만에 우승을 하고, 3전, 4전, 연장으로 대가리 쳤던 1번 마 날려버려. 이놈은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57.5 전현준 기수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마필의 장점이 뭐냐면요. 이 선행 위주 일변도, 선행 일변도로 가는 놈들은 선행을 못 갔을 때 부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얘는 추임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임마. 이제 점점 경주거리가 늘고 상위군으로 갈수록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만 날려버려. 요놈은 뭐 대가리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글씨가 이렇게 삐뚤빼뚤 안 이쁘게 써지네요. 자, 첫 번째 메인. 영어로 써야 좀 낫네. 자, 첫 번째 메인. 3경주입니다. 자, 1번만 날려버려 놓고, 후차권에 몇 대의 마필들이 좀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이 5번마 백호전사하고 6번마 드림명성 요런 두 마필 정도가 좀 팔릴 것 같고, 10번마 3관우승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요런 마필들 팔릴 겁니다. 자, 그 마필 이외에 요번 경주 우리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 팁한 마리 정도 좀 드리면, 자, 뭐 날려버려는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자, 5번 백허전사, 6번 드림명성, 10번 삼관우승, 자, 요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꺾어버릴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 노리는데, 자, 그놈 한 마리 하고, 자, 요거 2번마 100점 여왕입니다. 제가 이거 수요 프레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경주인지 어쩐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요거 2번마 100점 여왕 요거 꼭 챙겨 가십시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 안덕수 기수가 말머리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게 인기 7위였는데, 직전에 마필이 좀 외곽 무빙을 하면서 끌리는 것도 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승부를 하려고 한번 쐈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마필 같아요. 2번마. 100점 여왕. 요거 여러분들 꼭 챙겨 가십시오. 제주 3경주 오늘 제가 첫 번째 메인 승부라 그랬죠. 제주 3경주 1번만 날려버려를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복병마 2번마 100점 여왕 여러분들 꼭 메모지에 적어 놓고 배팅권에 꼭 참고하시고,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5번 백호, 6번 드림, 10번 삼관우승 중에서 한 마리에 힘을 실는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요거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첫 승부 멋지게 한번 때리고 갈 테니까요. 뭐 찍어먹기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지만은 짭짤한 배당이 아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도 여기다 첫 승부로 한번 힘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제주는 3경주, 4경주, 5경주. 자, 세 개가 연타 승부인데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승군전 맞은 3번마 천하독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승군전 맞은 천하독전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뭐 박성광이 탔고 승군전에 부담중량 감량 이점 있고 코스 이점이 있어서 앞에 갈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문제는 이 레이팅 40점까지에서 뛰고, 자, 이제 승군전을 맞았어요. 자, 레이팅 60점까지 마필들과 함께 한판 승부가 붙습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조금 상대가 센 놈들을 만났는데, 그냥 박성광이 탔고 감량이고 인게이트 인코스고 하니까 그냥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아요.
자, 용서 없죠? 자, 그래서 사경주는 3번마 천하독전을 뒤로 돌리고요. 뒤로 돌리고, 달라박스를 놓고 주력 한 방도 천하독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하독전은 받쳐만 가고, 요 중배당 한 방에 승부 한번 볼라 그래요. 중배당 한 방에 승부 볼라 그러는데, 뭐, 한 10배, 예상 배당 한 10배에서 한 15배. 10배에서 15배짜리. 한방 때릴라 그럽니다. 요거 뭐, 달러 박스 10배에서 15배 정도 한 방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상한가 한 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3경주 메인 승부로 먹은 자금 가지고 4경주에 바로 3번마 천하독전, 인기 대가리 팔리는 천하독전, 승군전 맞아서 분명히 부러질 확률이 50% 이상 된다. 자, 요놈을 뒤로 돌리고, 중배당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요. 4경주 현장에서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승부가 3경주, 4경주, 5경주 연장 들어간다 그랬죠. 요번에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대가리 놓고 한 방, 꼬랑지 한방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좀봐 주시고요. 자, 메인 승부, 최대 승부로 들어가는데, 직전 경주에 덜 갔던, 그리고 꼬였던, 한 놈이 있다. W. 자, 그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뭐 달러박스냐? 달러박스 경주는 아니고요. 일단 대가리는 세워놓고 아나짜리를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제주 5경주 4등급 60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여기서 상한깜방 또 때려내야죠. 상한깜방 갑니다.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놓고 때리는 대가리. 자, 바로 2번만 명품 세계죠. 뭐, 무슨 이유에서 김대현이를 태웠는지 몰라도, 문성호 탔고, 문현진이 탔고, 대현이도 뭐, 여기서 타기는 탔지만, 뭐, 문성호보다 저는 김대현이가 더 낫다고 봅니다. 문성호는 하도 장난질을 많이 치니까. 2번만 명품 세계, 직전 경주, 뭐, 요번에 요놈은 아까 그 4경주와 다르게, 비록 승군전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놈은 아까 우리가 4경주에서 박성광이 기승했던 천하독전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국이에요. 요 2번마 명품 세계라는 마필은 능력이 출중하다. 뭐 기승기수가 어떤 애가 타도 얘는 선취입으로 날라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앞에도 가는 마필이지만 여기 11월 26일 경주 여기서는 앞방 떴고 그 뒷경주도 앞방 떴고 자 직전 경주는 따라가면서 취입으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자 2번마 명품 세계 뭐세번 뛰어갖고 2승 2착 한 번인데요. 자, 2번마 명품 세계는 대가리다. 자, 요놈을 놓고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가는데. 자, 일단, 뭐, 대길이 팔릴 마필이 3번마 햇살인데요. 나올 때마다 얘는 인기마입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만데. 강수환이가 세 번을 지금 해결을 못했어요.
그 요번에 또 햇살이가 대깨리가 팔립니다. 이런 마필들은 뭐 들어오면 그냥 본전한다. 요렇게 생각해야죠. 여기다가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대깨리로 팔리는데. 배당이나 좀 있고 해야, 배당 보고 때리는데, 3번만 햇살이. 이번 경기에 이놈이 대깨리까지 또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만 명품 3개를 놓고요. 이 햇살이는 좀 받쳐만 가든지 하고. 자, 이번 5경주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라 그랬죠.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2번만 명품 3개를 놓고 한놈 직전에 안 갔고 꼬였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요놈을 한방 찾아서 때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제가 그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어저께 했던 수요일 라이브 방송에 노리는 요놈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죠. 자, 요놈을 꼭 찾으셔가지고 수요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자, 2번마, 명품 3개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3번마 햇살이가 들어오면 본전한다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한방 조지는 거죠, 여기. 자, 제주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요거 상한가 한번 갑니다.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가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는 그런 경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3경주, 4경주, 5경주 오늘 제주 승부처 중간에 연타로 3개가 들어갔죠. 아마 3개 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 경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부산 경마가 몇 경주였죠? 1468입니다. 1468.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이렇게 4개 경주인데,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8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 강축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랜드뱅크. 최적의 조건이죠.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는 조건에 19점 앞필에 처승우니까지 기승을 하고 이건 뭐 단승식이 뭐한 1.2배, 1.3배 뭐한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번만 랜드뱅크. 뭐 데뷔전에서 뭐 무난하게 뛰었습니다. 선행 갔다가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경합성 경주를 펼쳤어요. 그래서 데뷔전 갖는 신마 치고는 그런대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준 1번마 랜드뱅크. 그냥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19점 앞필에 서승훈 기수의 1번 게이트에 선행 조건에 뭐 빠질 게 없죠. 1번마 랜드뱅크. 이거 빠지면 뻥하고 터지는 거죠. 요거 빠지면 뻥하고 터지는 거고. 자, 1번 랜드뱅크를 대가리로, 후착 찍어 먹기 승부처로 제가 들어갔는데, 이유가, 자, 능검 박재희 기수가 받았죠, 요거. 8번마 글로벌 위크. 얘가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박재희 기수 신랑이 받고, 김혜성 기수 색시가 타는데, 자, 능검씨 모습이 좋았어요.
뭐 외곽 2번매, 3번매 돌면서 직선에서도 끈끈한 모습으로 통과를 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 1분 02초 기록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이비온날 미나리주로 철퍽철퍽 아주 불량 주로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막상 건조주로 이렇게 무거운 주로에 가면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 그렇게 과신하지 말자. 자, 그래서 글로벌 위크는 안고만 가는 그런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요 8번마 글로벌 위크 말고, 노릴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뭐,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면, 아직 신마들이기 때문에 거세한 놈들이 있고, 안한 놈들이 있고, 그렇죠. 자, 요번 경주를 대비해서 거세한 다음에 출전하는 놈한 놈.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고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10장, 한방 뒤질 예정입니다. 자, 이 8번마 글로벌 위크가 분명히 최저회당 가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8번. 자, 요거는 방어 막건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1번 랜드뱅크를 놓고 준비 철저히 하고 훈련도 잘했고, 상태 좋고 준비 잘하고 나오는 요 아나짜리 한 놈, 요놈을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부산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인데요. 자, 요거 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적중은 무조건 나왔고, 조철이 노리는 주력 한 방, 고놈에다 갖다 꽂아 먹는,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번마 랜드뱅크 놓고 한방 찍어 먹는다. 자, 예측권 10장.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첫 번째 메인, 4경주로 들어갑니다. 4경주. 국산 5군 1200.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요거 4경주는 제가 역시나 어제 수요 프레실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고, 마번도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수요 프레시에서 뭐 4번마 골드로즈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후차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정신이 없죠. 후차권이, 그죠? 우리 김기경 위원님은 이 11번 화랑에이스까지 말씀을 주셨던 그런 경주고, 뭐 저는 글쎄요, 뭐이 마번까지는 손이 안 가는데, 현장에서 배당 보고. 왜 그러냐면 이 11번 화랑에이스가 발주 기립을 하면서 좀 늦발을 하고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경 위원님이 또 추천하는 거는 조교시 모습이 좋아서 추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는 마번으로 11번 화랑에이스 말씀을 드리고, 자, 4번마 골드로즈가 일단 앞선을 정리를 한다고 봅니다. 앞선을 정리를 하고 보는데, 4번마 골드로즈 말고, 골드로즈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가 직전 경주에 조철의 돈을 패죽인 요놈, 레이스 포인트에. 직전 경주에 요놈을 메인 승부인가 A급 승부로 노렸다가 아주 조진아 감빵 돼버렸죠. 뛰어보질 못했어요. 뛰어보질 못했어. 뭐, 막, 전개가 엉망으로 꼬였던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마필인지
대번에 우리 팬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에 조철이 강하게 노렸던 한 놈. 그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쇠를 바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만약에 이 아나짜리 찍어먹기가 아예 이놈을 놓고 달라박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면서 현장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차피 주력은 뭐 그래도 4번 골드로즈가 되겠죠. 아니면 이 4번마 골드로즈를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든, 달러박스를 놓고 배당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경주가 될지. 자, 일단은 본 예상 단계에서는 4번 골드로즈에 한방 붙이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것도 상한가 한방 가야죠. 부산 상한가는 부산 4경주에서 한방 때린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 요거 지난번에 아팠던 거, 요번에 분명히 만회할 수 있겠다. 요런 느낌이 팍 꽂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놓고 죽었던 돈, 요번 경기에 따따블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부산 세 번째 승부처가 부산 6경주죠. 부산 6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그 경마라는 게, 물론 배당을 노릴 때하고 인기 맞추고 할 때하고 다르지만은, 일부러 배당을 노린다고 일부러 경주를 꽈가지고, 디디 꽈가지고, 물론 그러다가 맞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예상과 성향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내가 10개 중에 1개만 걸려도 나는 환수가 나왔고 큰 배당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방송을 한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맞을 줄 알아요, 그게. 하루 10경주, 15경주 중에 한 경주, 두 경주 맞춰서 뒤집는다. 아니면 항구라 했다. 그런 거 사전에 알면 예상가 하겠습니까? 그죠? 경마라는 거는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폼 잡으려고 하는 게 경마가 아니다. 경마는 이기려고 하는 거다. 경마는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따는 데 습관이 돼야지 경마하는 게 즐겁다. 조철의 모토입니다. 자, 부산 6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이 7번마 하늘질주입니다. 하늘질주. 아마, 우리 그 예상가 동료들 중에는 이 7번마 하늘질주를 왠지 불안하게 뭐 뒤디 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박재희 기수보다 김혜선이가 조금 뭐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얘가 경주 거리, 그 다음에 앞에 가니 못 가니. 그런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얘는 경주 전개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혜선이가 선행 가는 놈들, 앞에 뭐 2번 맨 오브 스타, 3번 골드 스타, 4번 더 에어, 뭐 이런 마필들하고 얘가 비빌 일이 없어요. 걔네들이 앞에 가면 보내주면 되고, 발주가 탕잘 나와가지고 혜선이가 선행 가버리면 그냥 또 선행으로 받은 대로 가면 되고, 거기다가 7번 게이트에서 뭐 모래 맞고
허우적댄다. 이 그림도 안 나오고, 7번 게이트에서 앞에 가는 놈들 한두 놈 있으면, 7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슬금슬금 따라붙으면 돼요. 뭐 불안하게 볼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최근 두번 경주 모습을 보면, 뭐, 그냥 축으로 놓고 후착을 고르는 게더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 요번 부산 육경주는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명명을 합니다. 자, 7번마 하늘질주. 괜히 뭐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상하게 꼬지 말자. 혼전이죠, 후착이. 1번 얼라이브, 맨 오브 스타, 골드 천사, 뭐 뺏고, 나이스 최강, 비케님. 전부 한 칼이 다 있는 놈들이에요. 뭐 출주 공백은 있지만 1번 얼라이브 킹, 2번 맨 오브 스타. 다이 정도 조파님은 방구 낄수 있는 놈들이고요. 자, 3번마 골드 스타. 승군전이지만 앞방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놈이고. 이 5번마 백구도 배당마죠. 신랑이 박재희 기수는 백구를 탔어요. 요거 수상합니다. 뭐 전전 경주에 박재희 기수가 타고 3착 했었죠. 2월 12일 경주에 조철이 귀빠진 날이었는데 요 백구를 노렸죠. 우리가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강영권인의 박재희 기수가 기승한 백구도 있고, 강편성에서 싸워온 9번 나이스 최강, 선취입 전개, 뭐 앞선 가는 이런 인기마들이 끼우뚱대모는 9번 나이스 최강이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겁니다. 10번 BK 뉴문은 글쎄요, 경주 전개가 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BK 뉴문은 덜 보는 마필이고, 자, 결론은. 자, 부산 육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 자, A급 승부. 요거 딱 10장만 갖다 때리는 겁니다. 10장만 갖다 때리는 건데, 자, 7번 하늘질주를 놓고, 자, 후차권 압축을 해서, 되는 놈, 안 되는 놈 골라서 주력 한 방에 힘을 싣고, 받치기도 배당으로 바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환수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 이쪽 화면을 놓고 또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7번만 하늘 질주를 놓고, 자,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부산 육경주도요, 별로 그렇게 적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마지막 경주, 부산 8경주로 갑니다. 부산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자 마지막 승부처죠. 자, 2등급 1800입니다. 별정 B형 경주고요. 2등급 1800. 역시나 그 월요일날 조교가 안 나오더니 여지없이 출주 취소가 돼버렸네요. 월요일날 제가 추천마로 추천드린 놈 중에 하나인데, 그 워리어 클래스죠. 워리어 클래스, 그죠? 워리어 클래스가 출주 포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나올라 그러나 봅니다. 우리 역시나 예리하게 월요일날 라이브 보시던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월요일날 조교가 안 나왔다고. 안 나왔습니다. 워리어 클래스. 자, 조철이 그놈을 추천을 했었는데. 자, 덕분에 너도나도 인기 1위가 갤럭시 로드가 됐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문세윗까지 탔고, 앞에 갈수 있고, 그죠? 그런데, 기실 뚜껑을 열고 보면, 저는 5번마 갤럭시 로드가 그렇게 센 놈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갑니다. 물론 문세영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긴 있지만
직전 경주는 그야말로 최적 경주였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그냥 편하게 단독 선행으로 끝까지 쭉, 뭐 2000m라도. 이 워리어 클래스가 조금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1번 갤럭시 로드를 너무 쉽게 놔줬어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 2kg 부담 중량이 좀 늘었고, 자, 문세위가 탄것 때문에. 이게 직전 경주 입상하기 전까지는 전부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주가 대부분이었죠. 인기 4위, 인기 6위. 뭐, 경주 전개도 앞에 가도 짧고, 뒤에서 올라오면 늦게 올라오고. 그 직전 경주는 편하게 선행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편하게 선행을 가면 좋은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마냥 그렇게 편하게 선행을 못 가죠. 이 빠른 마필들이 있잖아요. 1번마 스카이모, 2번마 닥터 페이스. 그다음에 외곽에 11번 브레검도 좀 빠르고요. 특히 이 한센자마 모마가 백파죠, 백파. 여러분들 백광자마 백파. 여기 보이길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센도 청해마고 백파도 청해마고. 그죠? 자, 이 1번마 스카이모어가 저는 안쪽 게이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상위 기수가 선행을 양보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찬스잖아요. 계속 선행이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마필도 선행 가는 조건이면 직전 경주도 9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였죠. 자, 1번마 스카이모어가 만만치 않고, 이 2번마 닥터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발 빠른 마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얘네도 돈 벌라고 나왔죠. 또한 마리 4번마 쿨가이라는 마필도 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쿨가이, 선행으로 한 두어 번 우리한테 두구라 해줬던 그런 마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번 경주 5번마 갤럭시 로드가 직전 경주 마냥 그렇게 편하게 선행 가는 그림은 좀 힘들게 본다. 자, 5번마 갤럭시 로드. 얘만 부러지면 한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문세위가 타갖고 더 팔린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라박스 대가리를 한놈 놓고 고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는 또 상한가 한번 배당으로 한번 때려봐야죠. 자, 5번마 갤럭시 로드는 뭐 받치든지 빼든지 별로 이렇게 세게 안 보는 마필이다. 문생이가 탔고 선행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나마 바치려고 생각 중이고요. 완전히 이놈을 꺾고 갈 수도 있겠다. 요놈보다 노릴 놈들이 분명히 있고, 달러 박스 놓고,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쉐리 조질 테니까요. 부산 6경주, 아,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이제 3월 3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3월 31일 뭐 월말 경마 아니라 그랬죠. 이거 월 초라 그랬어요. 4월 경마로 편입이 되지만 뭐 우리는 그냥 편의상 3월 31일이니까 마무리 한번 잘하고 4월 경마 또 토요 경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놓은 아낱자리들, 달러박스들, 좀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돈보따리 시원하게 안겨드리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SMS 문자, 계좌이체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입니다.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3년 3월 3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